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무역협회 종목실의 김은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한국무역협회와 중국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설명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시장 경험으로 배우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무역협회 서욱태 중국실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무역협회 중국실장 서욱태입니다. 오늘 뭐 바쁘신 데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오늘 공동 주최한 중국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님과 그리고 오늘 강의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그 무역 환경이 굉장히 어렵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배운 일본이 또 한국을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국제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새로운 지각과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속담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멀리서 산을 가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길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또 중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제 사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성공을 하신 세 분의 강사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유익한 강의가 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그만 인사이트라도 좀 얻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바쁜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세미나를 공동으로 준비하신 중국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님을 모시고 중국 내수시장의 변화와 혁신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을 주는 연결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에서 이렇게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사분을 모시고 제가 컨텐츠 기획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저희 연구소도 지향하는 바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 시장에 가면 항상 how와 what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중국 시장을 가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 관련된 세미나 오셨습니까? 네. 중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와인과 맛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도 이제 매달마다 저희가 드린 세미나 하는데, 제가 지향하는, 저희 중국 경영연구소 지향하는 바는 항상 하우입니다.
중국 시장 몰라서 못 가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오실 수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들을 것 같느냐, 어떻게 해야지만 들을 것 같느냐, 중국 시장, 짧은 시간에 아니면 중국 시장 크다, 뭐, 리스크가 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세 분의, 대답해 계신 대표님을 모시고, 그 하우를 어떻게 하는지를 화장품, 유통, 화장품 유통 플러스해서 패션, 그다음에 지금 요즘 뜨고 있는 영유아 컨텐츠 관련된 분야에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여러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A도 마지막에 제가 또 진행을 하면서 오픈 토크쇼를 할 겁니다. 궁금하신 점, 또 오늘 못 오시지만 또 의견을 주신 분 있기 때문에 세 분과 함께 제가 또 의미 있는 토크쇼를 할 테니까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자료 있는 걸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앞당에서 발표할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방향성, 중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중국이 지금 어디에 멈춰졌느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여기 중국 다 가보셨을 거고, 중국에서 살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중국에서 주재원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소원. 내가 경험한 중국과, 내가 경험한 중국 상하이는 상하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상하이를 안다고 중국 전체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 베이징은 베이징이고요. 저도 중국 여러 곳에 있었지만, 그래서 중국 여러 군데도 지금 제가 이틀 전에 중국에 들어왔는데 정말 지역마다 다른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오늘 그 스토리 케이스만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점에 해당되는 경험을 가지고 버리고 좀 포괄적으로 중국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중국이 여기가 어떻게 변화된 중국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라는 것들이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거든요. 뭐 이제는 현금을 잘 안 받고 지금 자동차 자판기가 지금 미국하고 싱가포르 있는데 지금 중국도 있죠. 말 그대로 밴딩 머신입니다. 그죠? 돈 내고 그냥 자동차 뽑아가는 게 지금 중국에 있죠. 그러니까 그 밖에 우리나라에 시도하지 않은 것 대세롭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소비재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소비시장 이야기인데 소비시장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백데이터를 가지고 본다 했을 때 자료를 넣지 않지만 그냥 단순 비교를 합니다. 그냥 미국과 중국. 좀 전에 미중간 무역전쟁 얘기했다시피 중국에 지금 스마트폰 즉 이게 있는데 중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인구가 지금 한 지금 제가 받은 부분은 한 12억 4천만 명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사람이 한 8억 명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한 3억 2천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시장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은 우리가 이야기한 게 미들 클래스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항아리형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럭비공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못 사는 사람이 많고 잘 사는 사람이 적은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였다면 이제 지금은 피라미드 구조에서 지금 보시는 럭비공 중산층이 넓어지는 형태로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제 얘기 아니라 여러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여러 글로벌 IB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 결국은 소비로 갔을 때는 우리가 말한 이 미들 클래스, 중산층이 이제 많은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도 지금 중산층을 봤을 때, 그럼 중산층의 기준이 뭡니까? 이건 학자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여유자금을 봤을 때, 뭐, 한 50만 불에서 70만 불을 가진다고 했을 때, 뭐, 지금 중국이 한 1억 1천만 명 넘어가고, 미국이 한 9천만 명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부분에서의 패턴에 변화.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중국이, 중국은 경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중국의 성장 모멘텀 자체가 이제 수출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과 있는 무역 전쟁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뭐 자체 기술력을 성장하고 있겠지만 수출 주도에서 당연한 소비 주도로 이끌어가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GDP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소비 월등히 많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노동 집약형 산업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국 시장 나가면 뭐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저한테 그런 매체에서 질문 많이 하시는데 중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무덤 아닙니까? 다른 상황 따라 다르죠.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노동 집약형 기업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지금 새로 들어가는 기업도 많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올해 투자한 늘어난 기업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 플러스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분야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중국이 어떻게 혁신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저는 크게 이렇게 MAMT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MAMT가 뭐냐면 여러분 보고 있다시피 모바일이 있을 것이고 플랫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켓,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있죠. 하나하나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모바일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이코노미가 바꾸는 중국의 새로운 하나의 혁신의 트렌드잖아. 모든 게 이제 모바일화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화장품 얘기를 하지만 요즘 뭐 중국 화장 잠시에도 설명을 안 했지만 뭐 유통과정 하기 시간 한계가 있습니다. 화장품이 중국에서 판매된 유통체인이 한 14가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홈쇼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화장품이 홈쇼핑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죠. 왜냐면 일단은 젊은이들이 TV를 안 보니까 모바일을 가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 유통된다라고 했을 때 그 14가지, 15가지 정도의 유통 채널 중에서 하나를 제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홈쇼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안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모바일 이코노미가 하고 있다. 플랫폼이죠. 전반적인 부분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플랫폼 이코노미라는 그림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가능성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켓이죠. 인간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중국의 성장 모델이라는 그런 거죠. 내가 중국에 1등하고 나서 돈을 벌고 그 다음 글로벌로 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1등이 세계 1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중심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모바일이 안 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시장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묶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진핑의 경우에 1대1로도 온라인상에 모바일상에 1대1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를 엮어내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다시피 중국에서 모든 사람을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혹은 안면인식으로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눠줄 수 있다. 일단은 자 기술이죠. 중국이 테크놀로지가 리프로밍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한국 어느 순간 일본을 따라가고 바빴는데 어느덧 중국이 뒤를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좁혀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은 이 지금 보시는 리포밍 스트래티지라는 것은 기술적 건너뛰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뛰고 다음 단계를 점프해가는 거죠. 개구리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VTR 갔다가 DVD로 갔는데 중국은 아예 VTR 시장 자체가 없었죠. 우리가 뭐 심프로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DVD 점프입니다. 이게 이커머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을 갈 때 이게 점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막대한 자본력이든 공산당이든 리더십이든 어쨌든 간에 트렌드의 방향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뭐 지금 보시면 이 모바일 결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현금에서 한국은 현금에서 신용카드보다 모바일 결제로 가는데 중국은 지금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바일 결제를 가기 전에 신용카드 가야 되는데 신용카드 안 하고 바로 점프해버렸죠. 똑같이 리프로깅입니다. 점프를 해놔요. 중국의 신용카드 보급률이 한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점프 바로 모바일 결제. 이거 리프로깅입니다. 한 단계 뛰어 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캐시 무연경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모든 소비의 패턴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앞에서 봤던 이 MAMT가 OC를 만납니다. 컨비니언스를 만나죠. 편리해지고요. 융합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통 채널이 다양화 확산되고 있어요. 오늘 맞춤형으로 소비가 되는 것들이죠. 자, 오늘도 발표하신 분 중에서 다 맞춤형이라는 컨셉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잘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네 가지 C가 앞에 나온 MAMT를 만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봤던 이런 융합, 편리함, 이 지금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확장되면서 변화가 엄청 크죠. 뭐 마윤 회장이 2년 전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중국 냉장고 없어진다는 말 하잖아요. 냉장고 없어지니까 아니 냉장고 왜 필요하신데요? 네, 아 지금 5인 가족이시잖아요. 할아버지 한 분 계시고 엄마 아빠 애 둘이네요. 뭐 계란 한 판 20개짜리 사면 이틀 반이면 다 드시던데요. 이틀 반 뒤에 정확하게 배를 누릅니다. 계란 떨어지셨죠? 한 판 다시 받았습니다. 내일 먹을 거면 왜 삽니까? 저희가 딱 마켓에 따질 거예요. 마윤 회장이 한 말입니다. 중국의 가전업체들 많은 생각이 많습니다. 앞으로 가전시장이 어떻게 될지. 밑에 보시면 제가 세븐프레쉬에 찍은 겁니다. 밑에 보시면 저 있죠? 여기 아까 세븐프레쉬라는 것은 여기 있죠. 예. 제가 허마 선생님을 잘 아십니다. 세븐프레쉬에 가시면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마트인데 기본적으로 스마트 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가 연동돼서 여러분이 움직이면 스마트 카트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끝나고 와서 커피를 사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모바일로 제가 결제를 하고 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하나 스캔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라떼를 시켰는데 제 사진에 있는 사진들이 접니다. 같이 갔던 제가 같이 했는 것도 제가 칭화대를 나왔는데요. 칭화대가 그 후배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 사진을 그려서 이렇게 지금 이 3D 커피입니다. 찍찍이 나온 겁니다. 아, 이게 제가 나온 사진에 커피를 마시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 새로운 경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MAMT가 내게 시를 만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 체인지의 변화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어디에 접점을 찾으신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어느 쪽에서 어느 단계에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MAMT와 4C가 만나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접점이 어딘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오늘 여러 오늘 세 분의 대표님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시면 질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중국에서 그런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를 중국은 중국 이제 출사업으로 하는데 똑같은 이제는 중국 출사업의 한자가 다릅니다. 이 지혜로운 질자죠. 제조할 질자가.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인텔리전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지식 혁명 이게 워낙 튀니까 지금 트럼프한테 계속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인 부분. 하루 평균에 뭐 사업이 뭐 1억 지금 이건 난 지금 1억 8,400개 18,400개 기업이 바로 생겨났고 뭐 특허, 스마트 팩토리, 모바일 쇼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하나의 변화의 길목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중국 웰빙 시장이 뜨고 있는데 요즘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 중국 사람이 많이 아파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아파가고 중국인들 한 1억 명 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프니 안 아프니.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보시면 한 15%는 건강하대요. 나머지 15%는 안 아프대요. 아프대요.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 나머지 70%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근강이라고 그러죠. 네, 중국은 양진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안 아픈데 나중에 아플 것 같아요. 중국이 뭐 지금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을 초월하고 지금 당뇨병 성인병이 가장 많았습니다. 뭐 지금 심각하죠. 이 아픈 중국 지출하기에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참고해야 될 것인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중국을 사실 2세트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크다? 그럼 경쟁자는? 할 효과가 있다? 내 브랜드 인지도. 외국산을 좋아한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외국산이 한국도 포함될까? 비싼 가격을 차별해야 된다. 그럼 제품을 차별해야 된다고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에 지금 우리가 오늘 화장품도 있지만 뷰티 화장품을 연행했을 때 요즘 중국 사람들이 중국 유통사람들이 다 한국에 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또 웬만한 걸 가져가면 뜻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도 이제 중소기업들 회원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회원사들 이번에도 제가 기업들을 모시고 시안이라 행사를 했는데 쉽지 않았던 부분. 하지만 나름 효과가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런 거 말고 자기들이 아예 리스트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갖다 줄 수 있어. 아닌 걸 말하고 영유아 스킨케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 유통하는 애들이 이제 그런 걸 아예 찍어도 얘기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나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 지금의 현황들, 다음 접점을 혹은 오해가 문제를 다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앞단이기 때문에 조금씩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또 뒷부분에 간단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선이 누구야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선이 누구야 됩니다. 중국 바이오 유통사 많으셨대요. 저희 제품은 뭐가 좋고요. 이거 다 이야기 의미가 없습니다. 안 좋습니다. 내 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그 사람한테 한 세 개만 던져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비즈니스 선이 누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가지 말고 일단 집중하는 게 하나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불닭볶음만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자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드 할아버지가 불닭볶음면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제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한테, 그 소비자들한테. 근데 한 30% 이상은 일주일에 두 번 불닭볶음면 엄청 맵잖아요. 저는 매워서 잘 못 먹겠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안 먹으면
가슴이 뛴대요, 벌써. 왜요? 모르겠어요. 무조건 두 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자꾸 싸도 핑계는 분명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이 경쟁이니까 어떻게 그들을 중독시키냐, 내 제품으로서. 소비자를 중독시킨다는 게 맛으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개념으로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들을 사로잡냐가 중요하겠죠. 너무나 많은 채널들이 있어요. 복잡하죠. 어떤 채널을 활용해야 될지. 결국 제품과 컨텐츠의 경쟁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마다 스토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서치클릭이라든가 이거 뭐 요즘 뭐 우리가 틱톡 관련된 부분들 매우 많죠. 그러니까 이 유통의 트렌드의 변화가 너무 빨리, 그러니까 지금 이끌고 있는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타겟이 중국에 몇 년생이냐, 85년 이상이냐, 90년대 이상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지금 새로운 트렌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뭐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저는 여기 계시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잖아요. 몇 가지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유통상들이, 중국의 혹은 제가 말하는 유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리상과 경수를 합친 말입니다. 대리상은 뭔지 아시죠? 팔로 커미션 먹는 애들입니다. 경수상은 뭡니까? 선 사입하는 애들입니다. 그럼 이를 합쳐서 유통상이라고 합니다. 이 애들이 바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일단은 소비자 제품 팔 때 걔는 딱 먼저 만나시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일단 이 제품이 바이드에서 검색이 되나 안 되나? 자기가 여보를 해야 되고 팔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혹시 타오바에 올라가있나? 안 올라가있나?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걸 아무도 갖고 왔을 때 나도 팔아야 되는 그 다음 단계에서 다음 넥스트 스텝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이 다음에 어느 단계로 가는지 알고 여러분들이 미리 밑길을 좀 깔아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는데요?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다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바이두 지수라든지 유체 지수 뭐 지금 보면 우리나라 바이두랑 그다음에 뭐 네이버 어느 채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바이두 지수라는 게 있어요. 어떤 제품이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판매되는지 이런 인덱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접점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죠. 뭐 유체 지수라는 게 있겠죠.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약간의 비용이 들었지만 지금 보신 이 수능 참모를 통해서 화장품 시장이라면 혹은 분유 시장이라면 혹은 영양 제품이라면 혹은 가공식품이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의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돈을 많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섭외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이런 것들 배우시면 충분히 저렴한 비용 혹은 돈이 안 들어가고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좀 이제 확인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에 나오나요? 그죠? 네. 그래서 중국인은 가품에 지쳤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은 중국인들이 소비자를 접하면 일단은 가품에 대한 이 불신감이 매우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상표를 해야 되고 온라인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해야 되고 저작권을 왜 합니까? 내 허락도 안 맞고 지금 막 돌아다니는 거야. 타오바에 돌아다니든 뭐 어디 돌아다니든 그 직원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작권이라는 필요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씩 잡아내는 스토리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스텝에서 전체 중국 비즈니스에 우리가 말하는 이 인풋을 냈을 때 아웃풋을 할 수 있는 단계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가 4단계 단계인지 8단계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좀 가미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기회 모색을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이제 합쳐진 아까 융합이라는 말도 했는데 이런 통섭과 지금 말한 인서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글로벌화를 바랍니다. 요즘 중국에 돈 있는 기업들이 많이 저희 연구소에 문의도 합니다. 괜찮은 기업을 찾고자 하는 거겠죠. 투자를 하고 싶은 거겠죠. 같이 글로벌 시장을 찾고 싶은 거겠죠. 메이드인차이나 갖고 있는 영양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에서의 접점을 한 컨텐츠나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메워줄 수 있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끼워넣는 인셔스밍이라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기술 플랫폼인데요. 앞에 있는 한국이 뒤에 중국입니다. 제가 B2B 강의를 할 때 플러스는 장표입니다.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로 성장했죠. 지금 중국이 우리도 모르게 저렇게 패스트 팔로워로 지금 이 공산당이라는 전체 틀 안에서 지금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한국입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이 한일간 무역 전쟁하고 있는데 한일간 무역 전쟁으로서 지금 중국과 일본이 지금 짝짝꿍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특히 B2B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비자 기업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주체가 되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PDF에서 자꾸 이제 지금 감췄는데. 소리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덕수궁 건담기 성공사례고 실패사례 관광사례 이야기하는데, 덕수궁 건담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름 길이 가면 헤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서울시 관광협회가 소리 제공을 다시 했습니다. 남녀가 함께 지나가서 한 바퀴 돌고 이 셀카 찍으면 6개월 안에 결혼한다. 중국인 대상으로. 중국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까?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바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셀카 찍습니다. 우리가 왜 제주도 가면 신현부가 되면 제주도 포 할아버지 만나면 아들 난다고 그러잖아요. 기분을 한번 만져봐요. 엄청 많은 중국의 연인들이 혹은 왔을 때 저분 지금 다 셀카 찍었어요. 이게 알지만 여기 가면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가서 안 찍고 오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찝찝합니다. 한국 와서 저거 안 하고 가면 내 제품, 내 컨텐츠를 안 쓰면 찝찝하게 만들어집니다. 중요하겠죠. 제가 앞에서 말하는 표현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지금 중독성이라는 말을 표현했잖아요. 그만큼 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에서 분명히 스토리가 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그런 스토리가 관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투표가 시켜니까 제가 이제 저희 오늘 다음 달에 세미나가 지금 이제 파파리스키인데 여러분 잘 있지만 이 파파리스키가 처음 중국 어디를 가나 있는데 파파리스키였습니다. 돈피 출발 자체가 그죠? 이 젊은 아빠가 아토피 피부를 따기 위해서 만든 파파리스키. 많은 제 유통사 만났을 때 어떤 친구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확대되는 그 포장을 해내요. 지구들이 포장을 해냅니다. 원래 스토리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컨텐츠에 대한 어느 정도 스토리를 좀 다 가미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현재와 전략과 경영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들은 항상 현재와 전략에만 매진해 있고 우리 매체에서도 항상 스트레일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단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지역 시장을 나갈 때 뭐 기후적인 것들 이런 문화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보다 중요한 게 경영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경영이 현저 경영이 되지 않으면 한해 쭉 돈을 벌었다가 그 다음부터 떨어집니다. 비즈니스는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훅 갔다가 훅 떨어지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진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중국 출장 여행도 많이 가보셨을 거고 그럼 중국이 어떻게 생겼나 보러 가신 거예요. 중국 출장 많이 가보셨겠죠? 시장이 어떤가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중국 비즈니스 측면에서 제가 이제 대사관에 있을 때부터 지금 많은 기업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본 것은 결국 사람을 잡아요. 결국은 사람을 아닌데 중국인의 변화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겁니다. 조직의 두 가지 가치가 있죠. 사람인 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마이너스의 부가가치를 만드는지 이 정의의 부가가치를 만드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어지는 세 분 대표님들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적어두셨다가 마지막 또 오픈 토크쇼 때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나눠 앞부분에서 시장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